이곳엔 무지개 빛을 품은 동물들이 산다. 14,000종의 식물, 36만 종의 곤충, 850종이 넘는 새들이 이 땅의 주인이다. 사람들은 이곳을 자연의 성지라고 부른다. 코스타리카엔 단위 면적당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들이 산다. 자연은 돈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한다. Such a simple yes.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땅 코스타리카. 이것은 코스타리카의 화산과 그 화산이 선사한 자연,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높은 산은 구름을 막는다. 태평양에서 형성된 비구름이 코스타리카 중부 산악지대에 가로막혀 비를 뿌린다. 한 해 3,000mm가 넘는 풍부한 강우량은 각종 이끼류와 양치식물까지 코스타리카 숲을 완성시키는 힘의 원천이다. 비는 생물들에겐 축복이다. 비 그친 오후, 숲은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 후줄근이 젖은 채 서둘러 길을 가는 녀석은 나무늘보. 하루에 20시간을 잠으로 보내는 녀석은 동작이 느리고 방어 능력이 거의 없어 숲이 훼손되면 가장 먼저 사라진다. 건강한 숲에서 나무늘보는 한두 장의 나뭇잎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소식가다. 숲의 검은 그림자. 짖는 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하울러 원숭이 무리다. 하울러 원숭이의 짖는 소리는 5km 밖에서도 들리는데 주식은 의외로 거친 나뭇잎이다. 위 속에 특별한 박테리아 덕분인데 초식을 하는 녀석들치고는 목청이 좋다. 까라라 국립공원은 코스타리카 국토 중앙부에 위치, 남북의 생물종들이 합류하는 곳이다. 이곳은 금강 앵무의 땅이다. 구름을 뚫고 시작된 금강 앵무의 눈부신 비행. 녀석들은 아침 저녁으로 먹이터와 잠자리를 오간다. 코스타리카는 멸종 위기종인 금강 앵무를 비롯해 전 세계 조류의 20% 이상이 서식하는 새들의 천국이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녀석들은 깃단장이 한창이다. 부리가 닿지 않는 것도 문제없다. 탐조 활동은 숨어있는 보물 찾기. 이번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새를 찾아냈을까?
40m 나무 위 붉은 점처럼 박혀 있는 한 무리의 새. 금강 앵무만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새도 드물다. 몸길이 90cm, 수명은 60년. 금강 앵무는 화려한 뿐 아니라 놀라운 지적 능력과 사회성을 보유한 새다. 까라라에는 금강 앵무가 100쌍 이상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까라라 es muy interesante porque tiene varias especies endémicas que solo se encuentran en Costa Rica, entonces por eso es importante conocer eso, pero en todo caso es también una manera de conocer mejor nuestra diversidad. Los datos son publicados y también son enviados a la administración del parque, de manera que es importante conocer qué tenemos para conservar el área. 코스타리카는 300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땅이다. 떨어져 있던 남미와 북미 대륙이 이어지면서 이 땅은 수많은 생물들의 이동 통로가 되었다. 남북 아메리카의 생태 교량인 코스타리카. 한반도 면적의 4분의 1 크기인 작은 땅에 전 세계 동식물의 5%가 산다. 타콜라스강은 화산지대에서 발원, 태평양까지 111km를 흐른다. 강은 악어들의 땅이다. 까라라는 악어라는 뜻으로 원주민의 언어에서 왔다. 강에는 멸종 위기종인 아메리카 악어 2천여 마리가 살고 있다. 이 강이 흐르는 주변 지역에는 코스타리카 인구의 50%가 밀집해 있다. 다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종종 좁은 난간을 따라 걷는데 내려다보면 놀라운 풍경이 있다. 이곳은 악어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 난간 아래쪽으로 눈만 돌리면 배경 사진까지 가능할 정도로 악어가 가까이에 있다. 이곳의 악어는 같은 아메리카 악어 가운데서도 몸집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 몸길이 5m가 넘는 녀석들은 부지기수다. 악어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의 소금기 있는 물에서도 잘 견딘다. 타콜라스 강은 풍요롭다. 풍부한 물고기는 새들을 불러들인다. 검은목 장다리 물대새의 물고기 사냥이 한창이다. 우아한 긴 다리는 웬만한 깊이의 물에도 몸을 젖지 않게 한다. 왜가리가 멈칫하는 사이 방심한 틈을 노리는 그림자가 있다. 물을 마시기 위해 강을 찾은 소도 안심할 수는 없다. 악어는 물고기와 새, 거북이 등도 닥치는 대로 먹는 대식가다.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7번이나 방목한 소를 사냥하는 악어를 목격했다.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코스타리카에선 한 해 평균 두세 명의 어부들이 악어에 희생당한다. 악어의 영토에서 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때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썰물 때 강 수위가 내려가면 배를 밀고 다녀야 할 정도로 강 바닥이 얕아진다. 물가에서는 그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다. El pescado cuando una ave, va este a cuando una ave se arrima así a la orilla de ellos, ellos solo lo cazan. Lo cazan. Saca el pescado. Lo limpia. Es lo que estoy haciendo yo ahorita, limpiándolo, vaciándolo. Porque después uno lo lleva y lo va a vender. Lo va a vender para comprar alimento, comida. 악어에 대한 두려움은 이들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한편 이곳의 악어를 대하는 또 다른 시선이 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 강을 찾는다. 생생한 야생 악어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Okay, cuidado las manos. Watch your arms, please. Watch your arms. Cuidado sus manos. 선장은 노련한 솜씨로 악어 가까이까지 접근한다. (웃음) 가이드는 첨벙거리는 물소리로 악어를 유혹한다. 그리고는 악어에게 물고기를 던져준다. 악어 가이드란 때론 목숨을 건 일이다. 마을에서 악어에게 먹이를 처음으로 주기 시작한 사람은 제이슨. 그의 손목에는 악어에 물려 42바늘을 꿰맨 상처가 있다. 10년간의 악어 가이드. 일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대단하다. We protected all the river, you know. We protected the crocodile, we protected the animal, the iguana, we protected everything. How we protect them? Because sometimes there are some local people they want to eat the tail, or they want to kill the crocodile for sell the skin, you know. When we see something like this, we call the police and they come. Okay. 제작진은 제이슨과 함께 6m가 넘는다는 전설의 대형 악어를 찾아 나섰다. We call it Osama bin Laden because it's very hard to find. Like the real one, you know. It's hard to find. Yeah. 길이 6.3m, 몸무게 900kg, 약 80살로 추정되는 녀석은 이 강에서 가장 크다. 제이슨은 이 녀석의 이름을 토네이도라고 불렀다. 4년 전 강가에서 소를 통째로 물어 회오리 치듯 감아 돌리던 모습이 토네이도를 닮았었기 때문이다. 먹이를 가지고 녀석을 유혹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녀석은 좀처럼 먹이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토네이도는 하류 쪽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큰 악어는 고유의 영역이 있는데 이 녀석은 그마저도 벗어났다.
다음 날 강 하류에서는 악어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어린 수컷이다. 번식기 수컷들의 경쟁은 종종 최악의 결과를 낳곤 한다. 수도 산호세를 병풍처럼 둘러싼 산맥들. 코스타리카 중부의 화산지대를 찾아가는 길. 나무들의 생김새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내려간다. 나무마다 기생란과 고산 식물들로 가득하다. 서늘한 기운이 도는 산 정상. 사람들도 구름 위에 섰다. 해발 2704m의 포아스 화산이 웅대하게 펼쳐진다. 폭 1.5km, 깊이 300m. 세계 최대 규모의 분화구가 보는 사람을 압도한다. 1990년대 초까지 활발하게 분출했던 화산은 현재도 거품과 가스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온다. 아황산 가스가 심해지면 이곳 포아스 화산은 출입 통제가 된다. 산기슭은 화산 폭발의 두려움이 상존한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이곳에 주식인 콩과 감자를 심는다. 여기 화산이 선사한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 검은 황금 커피다. 해발 1500m의 커피를 최고로 여기는데 생육은 느리지만 향이 풍부하고 카페인 함량이 적기 때문이다. 라타 12, de esas latas de qué? Lata de 12. 12, 10. Según la calle que agarre. 오전 5시. 커피는 같은 공간, 다른 삶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11월부터는 커피 수확철. 이들 대부분은 니카라과에서 3개월간의 단기 비자를 받고 온 사람들이다. 포아스 화산지대 커피 농장은 20여 개. 농장마다 300여 명의 사람들이 커피를 딴다. 잘 익은 빨간 열매만 골라 따야 한다. 조금은 서툰 솜씨. 방학을 맞은 아이가 부모의 일손을 돕는다. 임신 8개월째인 아이 엄마도 힘든 일을 감내한다. 비탈진 경사지 아이는 엄마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수확철 4개월간은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 Sí, lo que se gana son no tal vez unos 12 dólares a diario. 20 entre los 3. Ahí se saca para la comida, la ropa y algún ahorro que se hace ahí para futuro. Sí, esa es la parte del trabajo.
a diario. 우기가 끝나가는 12월. 커피 수매는 3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시작된다. 수매를 끝내고 빨리 집에 가기 위한 사람들의 풍경이 마치 난민 행렬처럼 어지럽다. 커피 수확은 철저한 능력제다. 한 바구니에 800원. 능숙한 사람은 하루 바구니 15개까지 수확하기도 한다. 코스타리카 한 달 평균 임금이 3, 40만 원인 걸 감안하면 꽤 괜찮은 수입이다. 그날그날 수확한 양에 따라 벌이는 달라지지만 웃는 얼굴만큼은 풍요롭다. 화산암이 발달한 코스타리카는 커피 재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커피는 색깔만큼이나 다양한 면을 지녔다. 누군가에겐 악마의 향기를, 또 누군가에겐 검은 황금을, 그리고 노동자에겐 하루하루 살아갈 벌이를 준다. 2월까지 이어지는 커피 수확철에는 온통 화산이 들려주는 애잔하고 향기로운 선물 이야기로 가득하다. 풍부한 강우량은 숲을 완성시키는 원동력이다. 각종 이끼류와 양치식물로 열대 운무림이라 불리는 코스타리카의 숲은 야생동물의 은신처다. 도깨구리의 화려한 색은 경계색이다. 딸기 도깨구리는 피부에서 맹독성의 독을 분비해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다. 도깨구리만큼이나 화려한 곤충이 있다. 모르포나비다. 모르포나비의 화려한 윗날개는 퍼덕이면서 포식자의 시선을 어지럽힌다. 나비의 비밀 병기인 셈이다. 모르포나비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이기도 하다. 코스타리카엔 나방이 14,000종, 나비가 약 2,000종에 이른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보다 나비 종류가 많다. 한때는 나비의 개체수가 줄기도 했었다. 야생 나비를 채집해서 팔았기 때문이다. 정원에 흔했었던 모르포 나비도 한때 보호구역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수가 준 적이 있다. 나비 공원이 인기가 있는 것은 나비에 둘러싸여 직접 관찰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빈자리를 찾아 신선한 번데기를 다는 일로 공원의 하루는 시작된다. 모르포 나비는 식성이 까다롭다. 파파야, 바나나, 파인애플을 하루 이틀 묵혀서 반죽한다.
을의 냄새를 맡은 나비들이 주방을 기웃거린다. 모로포 나비는 본래 나무 수액이나 과일의 수액을 빨아먹고 산다. 나비 공원에선 30종류의 나비를 전시하고 있다. 나비의 비밀스럽고 화려한 부화 과정이 시작된다. 변태 과정에서 몸속에 분비물을 쏟아내고 날개를 펴기 시작한다. 날개는 두세 시간 정도 말리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온도와 습도다.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 경이로운 모습은 마음을 뺏기기에 충분하다. So this is warning. And they are talking basically.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This first impression. It just blows my mind. Absolutely blows my mind. Mm-hmm. That something so beautiful can emerge from something like this. What about to make an earring? Make an earring. It'd be cool. Uh-huh. Does it have like the? Oh my gosh! I didn't know that was a real one. Will you touch it again? 헬리코니우스 나비가 방금 번데기를 뜯고 나왔다. 다른 나비들도 속속 부화를 시작한다. 부엉이 눈을 닮은 무늬로 천적인 새를 속이는 부엉이 나비. 마치 황금으로 치장한 듯 화려한 번데기의 행렬이다. 사람들은 잠시 아이처럼 동화 속 이야기로 걸어 들어간다. It was real adventure to me to come here and now I can see all the different types of butterflies and birds and it's fantastic. Thank to my cousin. 산업화 시대 이후 공짜로 자연이 보존되는 경우는 없었다. 자연에서 돈을 벌었지만 대가를 치렀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 야, 이 aquí donde estamos. No, sí, aquí los cazadores continuamente hay cazadores que entra hasta 3-4 veces al mes a cazar, porque ellos viven de esa carne, porque ellos matan el animal y van y lo venden para así recoger el dinero para subsistir ellos mismos. 로한 씨는 15년째 까라라 국립공원에서 레인저로 활동 중이다. 숲에서는 발 밑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입군 개미 군단의 행렬이다. 입군 개미는 5천만 년 전부터 잘 나온 잎으로 버섯 농사를 지어온 농사꾼이다. 잎의 무게는 보통 자기 몸무게 4배, 사람으로 치면 300kg의 짐을 입에 문 채 시속 24km로 다니는 것과 같다.
개미 핥기는 대식가다. 녀석은 하루에 3만 마리의 개미를 먹어치운다. 개미굴 공략에 나섰다. 끈적끈적한 긴 혀를 개미굴에 넣고 혀에 붙는 개미를 핥아먹는다. 그런데 개미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온몸이 개미 투성이다. 깊은 숲으로 들어갈수록 나무 둥치도 굵어진다. 와일드 캐슈는 열대 운무림의 대표적인 나무. 높이 50m, 둘레는 3m에 이른다. 독성이 많은 열매는 과일 박쥐가 좋아하는데 과육만 먹고 씨는 땅에 떨어뜨려 나무의 번식을 돕는다. 제작진은 레인저의 안내로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관광객은 들어갈 수가 없는 통제된 구역이다. 로한 씨는 거미 원숭이를 찾는 중이다. 빽빽한 밀림에서 동물들은 좀처럼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15년 경력의 레인저도 다만 소리로 위치를 가늠할 뿐이다. 움직임이 포착됐다. 녀석들은 경계 신호로 나뭇가지를 흔들어댄다. 검은 복면을 한 듯한 얼굴에 꼬리를 손처럼 잘 쓰기로 유명한 거미 원숭이. 거미 원숭이의 뇌는 하울러 원숭이보다 두 배나 크다. 학자들은 거미 원숭이 집단의 복잡한 사회 구조와 과일을 주로 먹는 습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한다. 녀석들은 150종류 이상의 과일나무 위치를 기억하고 열매가 익는 시기를 되짚어 찾아낸다. 까라라 국립공원 내에는 4개의 거미 원숭이 군집이 있다. 이동은 두세 마리씩 무리지어 움직인다. 거미 원숭이 어미는 새끼를 향한 강한 보호 본능과 세심함으로 잘 알려져 있다. 먹이 활동이 활발한 시간은 오전 10시경. 그 후 시간에는 주로 어린 거미 원숭이만 놀이에 치중한다. 순간 당황해하는 새끼에게 어미가 손을 내민다. 코스타리카에는 자연을 산업화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비 농장. 호아킨 씨는 15년째 나비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농장에선 세 종류의 나비를 생산하고 있다. 나비는 사육 환경이 까다롭기 때문에 잔손이 꽤 많이 간다.
쌍살벌은 나비 번데기의 천적이다. 차단막을 달았지만 농장에도 침입해 막 달린 나비 꼬치를 갉아먹고 난다. 호아킨 씨는 매일 아침 나뭇잎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비 알을 확인하고 채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호아킨 씨의 나비 농장은 소규모 가족 농장. 오늘은 대학생인 아들이 일손을 돕는다. 알에서부터 애벌레가 부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8일. 애벌레는 동족끼리 잡아먹는 습성 때문에 서로 떼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애벌레가 변태 과정을 거쳐 번데기를 만드는 석 달 동안을 세심하게 키운다. todos los días hay que recoger huevos, todos los días hay que revisar las larvas que estén bien de comida. ¿Ves? El trabajo es muy bonito, pero es de todos los días, hay que estar siempre. Ha sido muy importante para mí. He logrado hacer mi casa, tengo criado mis hijos, tengo dos hijos en la universidad, uno en quinto año, y ha sido a puro mariposas, como quien dice. He logrado realmente ha sido un buen negocio para mí. 이번 주 고치 수확량은 350개, 약 24만 원의 소득이다. 이곳은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큰 나비 수출 센터다. 코스타리카 수출 나비의 약 80%가 이곳을 통한다. 호아킨 씨처럼 이곳 나비 정원과 공급 계약을 맺은 소규모 나비 농장은 약 140개. 성수계는 한 달에 약 7만 개의 나비 꼬치를 수출한다. 나비 꼬치는 품종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개당 1달러에서 6달러, 약 1,000원에서 7,000원 선이다. 수출품인 만큼 정밀한 품질 검사는 필수. 이들은 25년간의 나비 수출 산업을 통해 야생 나비를 보호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다. With this, we start to work with the breeders to breed butterflies, to produce butterflies, and also we start to learn with them how we protect or how we can protect the nature. So they are going to protect the nature, also they are going to protect the butterflies as well. Okay? 자연이 고갈되도록 소비하지 않는 것, 코스타리카 나비 산업의 원칙이다. 코스타리카 북부 높이 2028m의 미라블 화산 이곳에는 숨겨진 보물이 있다. 화산의 발치에서 뜨거운 증기가 솟아나온다. 이 뜨거운 증기는 열대 지역의 독특한 온천 문화를 만들었다. 섭씨 230도에 이르는 고온의 증기는 이 지역에
코스타리카의 첫 지열 발전소를 만든 계기가 됐다. 지열 발전소는 현재 시간당 약 15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 Es vapor sacado de dentro de la tierra mediante perforación de pozos geotérmicos. Todo lo que sacamos del reservorio, que es donde está depositada la presión, todo lo que sacamos en alguna parte del proceso vuelve a ser introducida de nuevo dentro del reservorio. De forma tal que todo lo que le sacamos es un porcentaje muy, muy bajo el que se arroja a la atmósfera o se bota a la tierra. Por tal forma, la contaminación es mínima. 화산지대 지열 발전은 전체 코스타리카 전력 생산량의 8%에 이른다. 에너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숲을 없애지 않아도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셈이다. 코스타리카의 숲은 전체 국토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숲의 비밀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 매년 12월, 국립공원마다 대대적인 생태조사가 진행된다. 조류협회 회장이 이끄는 조류탐사팀이 숲에 도착했다. 새들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이번 탐사팀의 목적. 녀석은 열대우림에서 가장 기이하게 생긴 새 가운데 하나다. 보트 혹은 신발처럼 생긴 부리 때문이다. 야행성인 녀석은 유난히 큰 눈을 가졌다. 날개를 말리던 뱀 가마우지가 녀석의 낮잠을 깨운 모양이다. 폴리오 조류협회장은 새를 관찰할 때 새소리를 흉내내 새들의 반응을 살핀다. 때때로 새들이 소리에 반응한다. 종별로 구분하고 개체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왕부리새는 지구에서 가장 큰 부리를 가진 기이한 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했는데 찰스 다윈은 짝짓기 상대를 유혹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왕부리새가 부리로 체온을 조절한다는 것은 최근에야 밝혀진 비밀이다. 왕부리새를 만난 건 기대치 않았던 수확이다. Bueno, este conteo es muy importante porque es una manera, de, si lo hacemos año con año, de conocer cuál es el estado de las poblaciones de las aves, si están cambiando, si tenemos especies que están disminuyendo la población, que ocurre en algunas ocasiones. Hay algunas especies que están amenazadas, como la lapa roja, la scalamaco. 집중 생태조사 기간엔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큰 힘이 된다. 포유류팀은 오늘 새벽 동물들의 발자국을 찾고 석고로 모형을 떠왔다. 발가락 사이에 일직선으로 틈이 있는 것으로 보아 푸마일 것으로 판단된다. 까라라 국립공원에만 올해 50명의 자원봉사자가 조사 활동에 참여했다.
Ayer al menos hicimos una práctica con murciélagos también, que fue una buena retroalimentación. Costa Rica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소중한 자원이라는 믿음으로 국립공원 구역을 점차 확대해가는 추세다. 더 나아가 이들 국립공원들을 생태 통로로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Siendo demostrado específicamente cuando la Universidad Nacional, en conjunto con el Instituto de Biodiversidad y el Sistema Nacional de Áreas de Conservación, realizamos una investigación en la cual se logró demostrar que los parques nacionales tienen una contribución a nivel nacional del 5.5% del Producto Interno Bruto, que equivale más o menos a unos 835 millones de dólares anuales. 잘 보존된 자연이 곧 금전적 가치로 치환되는 환경의 시대. 여기엔 푸른 자연이 곧 자원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자연이 인간의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 화산이 선물한 젊은 땅, 코스타리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다.